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신상납 이렇게 이마트 트레이더스 편인데요. 트레이더스는 제가 가끔 쇼핑하러 가는 데 중에 또 한 군데예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라고 이마트랑은 다르니까 그거 알아주시고, 일단 이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생크림 롤케이크 2입티래요. 이게 롤케이크인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일단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사왔어요. 이거 큰 거 두 개의 가격은 11,980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처음 봐요. 프레쉬 크림 카스테라. 크림 카스테라니까 뭔가 안에 생크림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오트밀이라는 거래요. 오리지널. 옷. LY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LY. 야. 야. 정확한 이름은 오트리 귀리 음료 칼슘. 이게 5,980원이에요. 비싸요. 이거 카스테라 드셔봤어요? 이거 신상인데? 제가 아무튼 먹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와, 크다. 님들 이게 길이가 뭐 다 제 팔에다 비교를 하는데 이만해요. 팔만해요. 자, 일단 그리고 안에를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생크림이랑 초코랑 두 개 다 들어있어요. 오, 그래서 생크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네요. 원래 이런 롤케이크 같은 거 보면 생크림이 정말 별로 없는데. 일단 요렇게. 그냥 촉촉하고. 근데 되게 뻑뻑하죠. 이때 이거를 드시면 돼요. 오트리. 이거는 이렇게 이중 포장. 이게 외국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거 다 읽으실 수 있죠. 근데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원산지는 스웨덴이고요. 그리고 원재료명은 이렇게 이게 뭐라 읽지, 이게 귀리 베이스라고. 귀리 베이스 뭐 92.9 있고 한글로 써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쉽게 말해 곡물 우유 맛이래요. 색이 좀 색이 뭔 막걸리? 색이 뭔가 살짝 녹차? 좀 푸르딩딩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쌀은 뽀얀색인데 이거는 딱 이 색깔이에요. 지금 화면에 딱 잡힌 색깔. 냄새도 안 나고. 이게 충분히 흔들어 먹으래요. 제가 잘못했나요? 흔드니까 더 이상해요. 자, 근데 이게 건강한 거래요. 건강하니까 오늘만 먹을게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초코는 조금 생크림이 더 많이 들어있네. 이게 기계가 만든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보시면은 초코는 뭔가 초코크림이 더 많죠. 그러니까 투썸 플레이스의 그 진한 초코 맛은 아닌데 그냥 일반 초코 케이크 맛 있죠? 그 맛 맛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버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5,980원이에요 1리터에. 서울우유가 2,000 몇백원 하고 3,000원 좀 안 하는데 서울우유 한 2배? 비싼데 건강하니까 뭐 제 몸에 좋겠죠. 2배가 괜찮다. 좋은 게 별 맛이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은 맛이 막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핑거푸드는 아니고 핸드푸드. 차갑게 먹으면은 장난 아니마. 근데 지금 냉장고에는 못 들어가서 이게. 이거는 초코가 진짜 푸짐하다. 봐봐요. 그죠? 초코크림이 더 맞아서 좋아요. 진짜 맛있어. 난 지금 이거랑 같이 먹진 않는데 되게 부드러워갖고. 근데 더 부드러운 게 냉장고에 안 넣어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11,980원이야 두 개. 근데 따지고 보면 한쪽 롤에 6,000원인데
시장에 있는 빵집 그런 데 가면 한 5,000원, 6,000원대에 롤케이크를 팔긴 팔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크림이 꽉 차있진 않은데 되게 좋아요. 도지마롤 느낌도 나고 크림이 많아서. 이렇게 음식 새로운 거 알려드릴 때 맛있는 거 알려드리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생크림은 이렇게 크림이 안 들어있었거든요. 만드시다가 이거 초코 만드신 분이 기분이 좋으셨나봐. 정말로 로켓단빵. 오 맞아 맞아, 로켓단빵인데 거기에 그 크림이 정말 많이 들어간 맛 같아요. 애가 사이즈가 커졌는데 크림이 막 들어간 딱. 근데 거기에 그 초코 그건 없어요, 씹히는 건. 정말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뭐 말씀드릴 게 되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근데 딱 그냥 가격 맛 보면은 오! 그리고 이거는 프레쉬 크림 카스타드. 가격은 7,900원. 6개에 7,980이면은 이거를 6으로 나누면은 개당 한 1,800원, 1,900원, 1,800원 사이? 아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똥 올라온 게 이게 생크림이겠죠? 아 기네.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 봐요. 일단 이거는 포장지에 묻어있는 건 어떤 맛일지. 아 이거는 잘 안 그 케이크처럼 빠바박 뜯어지진 않네요. 좀 찰지다. 이건 겉에는 좀 찰져요. 그러니까 좀 뻑뻑하고. 자 3, 2, 1 오픈. 오, 이거 카스테라가 아 아래까지 있나 없나? 어 왜 밑에까지? 그러니까 님들 여기가 가운데가 맨 위치거든요. 거의 밑에까지는 차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롤케이크 빵보다 더 달달해요. 어 조금 쫄리긴 쫄렸고. 이게 조금 전에 먹은 롤케이크보다 조금 더 뻑뻑. 근데 빵만 먹어도 되게 맛있다. 벤치님 오트밀에 담가 먹어주세요. 입에서 담그면 안 될까요? 자 처음부터 그냥 밑에까지 쭉 까볼게요. 처음부터 그냥 반을 찢어볼게요. 이게 그래도 사람이 짜는 거라 크림이 조금 한쪽으로 몰리긴 하는데 밑에까지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밑에 몰렸고 이게 먹을 때마다 확실히 빵은 롤케이크보다 조금 더 찰지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달아요. 달달해요. 빵만 먹으면은 저는 이걸 먹을 거예요, 카스테라. 근데 롤케이크는 생크림이 되게 많아서 봐봐요. 빵 입자가 쫄깃쫄깃해 보이죠? 가격은 7,980원이요. 롤케이크랑 카스테라 중에 하나만 살 수 있으면 뭐 살 거예요? 저 혼자 먹으면 롤케이크 사고요. 여러 명이 같이 먹으면 이거 살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여러 명이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혼자 이렇게 핑거푸드니까. 위에 뿌려지는 거는 슈가 파우더예요. 여기 안에 크림은 왜 별로 단맛을 못 느끼지? 여기 롤케이크에 있는 생크림은 되게 달달한 맛을 느꼈는데 이게 빵이 너무 달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생크림 종류가 다른지. 그리고 이 롤케이크의 생크림보다 여기 있는 생크림은 좀 딱딱해요. 한번 생크림만 크림만 한번 먹어볼게요. 크림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냥 버터크림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터크림이랑 생크림이랑 좀 중간 단계 같아요. 스타벅스랑 같은 빵이야. 그래요? 아 같은 계열이니까. 자 많은 분들이 오트밀에. 근데 저 손 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스테라 먹을 때 이렇게 우리 막 옛날에 으개 갖고 많이 먹었잖아요. 뭉쳐갖고 봉지에다가 한번 뭉쳐서 먹어볼까요? 봉투에 넣어갖고 이렇게 손으로 초코파이 똥 만드는 그런 것처럼. 아니요 그냥 예쁘게 먹어요. 아니 내가 궁금해갖고. 이거를 뭉치면은 더 찰져질 것 같아요. 단단하게. 자 일단 아니 님들 이렇게
저도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뭐 하나 건진다니까요. 막 아이템 상품 같은 거 획기적인 막 그런 새로운 맛 아무도 시도를 안 해본 거를 제가 해보는 거죠. 일단 통째로 넣고요. 이거를 할 때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고요. 살짝살짝 하면서 비닐을 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생크림이 있어서 잘 모르겠다. 아니에요 님들, 이게 저 맛없어서 이렇게 지금 실험하는 게 아니라 카스텔라 빵 맛있어요. 카스텔라 빵이 정말 달달해서 괜찮아요. 자, 요 컸던 게 유만하게 됐어요. 핑거푸드가 됐죠. 이게 생크림이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생크림이랑 이 빵이랑 섞여갖고 맛이 좀 더 달아졌고요. 그리고 뭐라 하지? 수제비 먹는 것 같아요. 뻑뻑한 게 아니라 수제비 그 뭉탱이 있죠. 수제비 뭉탱이들이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있어갖고 수제비를 요렇게 해서 딱 먹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쫀득쫀득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거 나름 고소한데요. 아까는 제가 토맛이라고 했는데 말 정정할게요. 먹다 보니까 그냥 자, 이거 두 개 남았는데 이거는 엄마 하나 아빠 하나 드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름 고소한 이게 곡물 맛이 우리나라 두유 막 곡물 우유 그런 거는 되게 달잖아요. 거기에서 단맛만 쏙 빼낸 것 같아요. 아, 이 맛이구나.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신상남 나름 성공적이네요.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